아이스티 만들기 전에 저는 이렇게 식용꽃으로 미리 꽃 얼음을 만들어 두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얼려 볼게요. 얼려줄게요. 기본 아이스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제 얼려둔 꽃 얼음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여기다가 물 붓고 마지막에 아이스티를 넣을게요. 저처럼 이렇게 꽃 얼음을 미리 담아놓고 아이스티 따로 세팅해서 연출하면 조금 더 예쁜 홈카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액상 아이스티를 갖고 만들 거고요. 이거를 원래 마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얼려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거는 1차 얼려주고 중간에 꺼내서 스틱이랑 과일을 넣고 다시 한번 얼려줄 거예요. 일단 얼려줄게요. 냉동실에서 얼려줄게요. 팝시클을 중간에 꺼내줬고요. 완전히 얼기 전에 우드스틱 꽂아줄게요. 이 상태로 다시 얼려줄게요. 팝시클이 완성되었고요. 이걸 살짝 이렇게 손으로 살짝 녹여준 다음에 하면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민트 잎까지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종이컵에 얼린 팝시클은 그냥 벗기면 되거든요.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컵으로 만들 수 있는 팝시클이에요. 완성된 팝시클도 같이 먹어요. 파티푸드도 되게 좋은 메뉴고요. 물론 껍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음료에다가 꽂아서 만들어도 얼음 대신에 굉장히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디저트. 여기 레몬 껍질 귀여워요. 이번에 만들어 볼 디저트는 복숭아를 활용한 마스카포네 치즈케이크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금방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를 잘게 썰어 줄게요. 이제 크림 필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실온에 1시간 정도 보관했어요. 레몬즙 1티, 그리고 생크림, 그리고 피치망고 같이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마스카포네 치즈랑 생크림은 2대 1 정도 비율로 섞어줄게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보관했다가 마저 만들어줄게요. 시판 통밀 쿠키를 넣고 부셔줄게요. 부신 과자를 밑에 깔아줬고요. 이제 좀 이따 굳어진 크림 위에 올려서 완성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복숭아 조림을 올려줄게요. 이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 그냥 하얀 복숭아 뭐 다 상관없고요.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도 좋아요. 이 조림은 그냥 토스트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크림치즈랑. 저는 차가운 케이크라서 따뜻한 티랑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프루티를 가지고 콜드브루 티를 만들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물에 우려서 만들어 볼게요. 10분 정도 우린 티를 이제 보틀에 담아 줄게요. 저는 차갑게 보관했다가 먹을게요. 담을 때는 이렇게 좀 긴 주전자로 담는 게 깔끔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찬 우유에도 티를 우려가지고 같이 담아줄게요. 이번에는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타피오카 펄을 삶아줄게요. 이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해동한 타피오카 펄을 15분 정도 삶고 15분 정도 뜸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5분 지금 삶아줄게요. 15분 정도 삶아줬고 이제 뚜껑을 덮고 다시 한 15분 정도 뜸 들일게요. 두 가지 타입의 버블티 만들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흑당 시럽을 뿌려가지고 섞어둘게요.
후루티 우려서 우유랑 같이 섞어줄게요. 우린 후루티를 넣어주고요. 립톤 친환경 스트로우로 같이 섞어줄게요. 두 가지 버전의 밀크티를 만들어 봤고요. 취향에 따라서 설탕이나 아니면 아이스티 활용한 시럽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